1번 보겠습니다. 지역권이요. 1번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줄고요.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자가요. 그 다음에 편익을 얻는 요역지 그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자, 2번요. 통로 개설 없이 틀리라. 봐봐. 시호취득 줄고 시호취득. 시호취득은요. 봐봐요. 여기요. 시호취득 봐봐. 첫 번째요. 요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통로를 개설. 알겠죠?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해요. 딱 세 가지. 그냥 통로 개설 없이 그럼 큰일 나. 통로 개설 없이 그럼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알겠죠? 자, 3번은요. 요역지에 불법 점유자 틀려. 자, 불법 점유자 줄고 세 가지가 안 돼. 첫 번째 시호취득 안 돼. 지역권은 시호취득 안 돼. 또 두 가지 더. 뭐? 불법 점유자 안 돼. 뭐가 없어? 주위 토지 통행권 X. 주위 토지 통행권 X. 또? 오케이. 유치권 X. 세 가지가 안 돼. 유치권 안 되고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아. 불법 점유자. 세 번째는요. 통행 지역권을 시호취득 할 수 없다. 3번요.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 틀렸어.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요역지죠. 요역지에 뭐 도로를 개설했다. 돼 안 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했죠.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지료를 받았어. 지료를. 그걸 뭐다? 지역권 설정으로 본다. 지역권 설정의 합의로 본다. 이 말이죠. 합의. 지역권 설정의 합의. 이렇게. 자 그럼 5번은요. 통행 지역권을 시효취득 줄고 통행 지역권 시효취득 맨 끝에 손실을 뭐라 해야 돼? 보상.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예요? 써 거기다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써 옆줄권 무상원칙 이렇게. 무상원칙 이렇게.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무상원칙 이렇게. 됐죠? 자,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요. 전세권. 전세권은 용익 물권 줄고요. 용익 물권에다 뭐라고 쓰냐면 써요. 거기다가요. 존속 기간 동안 이렇게. 존속 기간 동안 이렇게. 용익 물권 이렇게요. 그다음에 담보 물권을 줄고요. 담보 물권은요. 존속 기간 만료. 만료 시부터 언제까지요? 전세금 반환 시까지. 반환 시까지 이렇게. 만료할 때부터 존속권 반환 시까지. 담보 물권적 성격이요. 그 다음에 전세금의 지금은 전세권의 성립요소.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요, 지상, 뭐죠? 임차권은 차임. 그 다음에 전세권은 뭐요? 전세금이죠. 아닌 건 뭐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이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 지료. 지료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3번. 전세금의 수수는, 수수는 줄고요. 현실적으로 수수 틀렸어. 기존의 채권으로 줄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가름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4번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똑같은 말이야. 그럼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란 것은 옛날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전세를 설정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럴 때는요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제3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자기 앞으로 아니고 제3자 앞으로 할 수 있어요. 봐봐요. 우리가요 시골에서 아버님이 오시죠. 아버님 갑주의 갑이죠. 아버님이 을이죠. 을이 와가지고 돈 1억을 주고요. 아버지가요? 아버지 이름은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죠. 보통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주는데 아들내미가 한 대학교 한 3, 4학년 되면은요. 아들 이름으로 그냥 전세권 등기해 줘 안 해줘? 하죠. 아버지 와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돈은 누가 내고? 아버지가 내고. 계약도 다 누가 하고? 아버지가 하고 아들내미는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고 있죠. 알겠죠? 어? 그러면요. 아버지가요? 아들내미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 좀 해달라. 그럼 주인이 해줘 안 해줘? 해주죠. 그래서 말한다. 채권자와 그 다음에 설정자 및 제3자 사협에 따라서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전세 목적물 인도. 인도는 그럼 인도?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떡하죠? 전세권 등기가 먼저 돼 있고요. 등기가 2월 1일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 이제 이사로 왔어. 이사. 2월 5일 날이요. 이사를 왔어. 그럼 언제부터 전세권이죠? 언제부터 전세권이다? 등기는 2월 1일에 됐고 이사는 2월 5일날부터 탔어. 언제부터 전세권이 시작된다? 여러분요. 여기 이사 인도는 요건이 아니라고요. 언제부터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전세금 주고 등기하면 전세권이에요. 그때부터. 알겠죠? 이사 가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인도 관계가 없다. 뭐가 중요하다? 전세금 지급하고 뭐다? 등기. 등기.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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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해. 됐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53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진 않았어. 관계없어. 그런데 앞으로 장차 사용 수익한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아까 말했죠? 2월 1일. 그 다음에 이사는 2월 5일. 아, 앞으로 한 5일이 또 온다잖아, 이사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2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한이 뭐가 된다? 만료가 된다.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이 지금 이런 뭐냐면, 우리는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에게 1억을 주고요, 여기서요, 전세권 등기를 하죠. 그럼 전세권은요,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이 있잖아요. 근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의 A가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용익권능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그러니까 더 이상 저당권을 말 수 없다.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에서 압류나 추심 명령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만약에 설정자는요 제3자의 압류가 있으면 제3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는데 제3자의 압류가 없으면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전세권자.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든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자요. 1번 다시요. 1번 보면 2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동남이 만료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전세권 그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당연히 소멸하니까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2번, 3번 전세권의 전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되죠. 이런 봐봐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은 전세권이죠. 항상 여러분 전세권은 뭐냐? 등기가 대항력이에요.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절대로 안 해요. 전세권 그러면 항상 등기가 되어 있고 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다?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알겠죠? 그런데요. 중간에 건물주가요. 병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전세권자는 양수인, 신소유자,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종전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뭐 한다? 면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양도의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누구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이렇게. 4번.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뭐가 된다? 종료. 기간 만료로 종료되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느냐. 봐봐. 압류. 여기 죄송해요. 기간 만료로 종료 줄고 기간 만료로 종료.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전세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죠. 당연 소멸.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는요.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줄과 압류 등이 없는 한 압류 등이 없는 누구한테만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5번은요. 전세권은 무슨 물권에 성질이 있다? 담보물권. 담보물권 언제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만료 시부터 전세금 반환 받을 때까지. 그러면 이게 기간이 만료됐는데 전세금을 안 줘. 그러면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다? 경매. 그러니까 그 경매가 바로 담보물권의 성질이에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54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반환을 지체 줄고 이퀄 채무 불이행이죠. 이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수 있다. 2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 이것은 뭘 가지고 딱 보면 되냐? 여기 봐봐.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요역지.
요역지하고 지역번호하고 전세금하고 뭐하고 전세권하고 우리 좀 이따 또 나와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하고 저당권하고 여기까지만 해 쓰면 더 많으니까 여기 전유 부분하고 대지사유권인데 그거는 특별법이니까 놔두고 알겠죠?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걸 뭐다? 이걸 무슨 권리다? 주된 권리 이걸 뭐다? 종된 권리죠? 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안 된다 분리양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요 여기 보면 여기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우리가 전세권 그럼 뭐죠? 용익물권이에요 존속하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요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3번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등기 아직 존속기간 시작되지 않았죠? 전세권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3번 틀렸죠? 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틀렸잖아요 아, 어? 아,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거기는 무효라고 돼 있어요? 아, 유효라고 돼 있어요? 아, 거기를 수정했는데 얘기는 안 했나요? 그럼 밥이 그러면 여기 유효라고 돼 있죠? 책에 그 유효라고 돼 있죠? 그러면 유효예요. 근데 여기를 거기 책을 수정하고 여기를 수정 안 했나 봐요. 자요. 4번은요.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목적물을 인도받은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 동시 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여기 봐봐.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봐봐. 여기요. 여기서 전세금을 주죠. 전세금을 주고요. 여기서 뭐라 한다?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서류. 말소 서류 이렇게 주죠. 그러면 이 두 가지하고 전세금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죠. 동시 이행. 동시 이행은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채무이 아니니까 이행 지체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행 지체가 아니니까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단 말이에요. 경매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하려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하려면?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요. 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서 1번. 그다음에 전세금을 달라고 해야 돼요. 2번. 그런데 전세금을 안 줘? 안 줘? 그것을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 이게 3번. 그럼 이행지체는 뭐라 한다?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있으면 네 번째 뭐를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동시이행일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어서 경매를 못해. 항상 동시이행일 때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경매가 돼. 무슨지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뭐냐면 봐. 여기서 지금 전세금하고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언제 전세금을 주냐?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을 때. 그런데 목적물이 인도했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아직 안 줘. 그러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자를 줄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봐요. 여기. 전세권자로부터 전세 목적물을 인도받았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 그럼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 동시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뭐죠?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 동시행을 주장한다. 알겠죠? 그 말은 아 인도만 하면 어떡하냐. 뭐도 줘야 된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전세금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은요.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똑같아. 우리 아까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면 누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양수인이다. 양도인을 뭐라 한다? 종전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구소유자가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OX, X. 그래서 구소유자가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자, 이제 유치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짧게 끝나냐면 지금 여기 판례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요. 그 조문이 있죠. 조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하면 또 조문이라는 것은 또 다르니까요. 1번.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는 전세 유치권이 말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있다. 왜? 우리는 유치권이 성립 줄고 타인 소유물. 유치권은 타인 소유물 이퀄 유치권자 이외의 소유 이렇게 유치권자 이외의 소유. 유치권자만 아니면 돼. 유치권자 것만. 그러니까 채무자 것도 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도 되고 아시겠죠? 이번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몰았다 중축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 줄고 공사대금 채권 아 죄송해요 합의 없이 줄고 여기 전세권이 소멸한 후 합의 없이 중축 줄고 이걸 뭐란다 불법 점유라고 하죠 소멸했는데 합의 없이 중축했으니까 불법 점유 불법 점유는 세 가지가 안 돼 유치권 안 된다 주위 토지 통행권 안 된다 통행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안 된다 이 말 성립한다 틀렸어 3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하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죠 봐봐요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 줄고 이퀄 수급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 수급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 도급인에게 기속했으니까 수급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돼 그러면요 이때 공사대금 채권과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알죠? 성립한다. 여기 봐봐. 수급인 거죠. 자기 것이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 것이다? 도급인 거다. 그러니까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4번. 피로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이죠. 피로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 유치권이죠. 이 피로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래 채권 즉 피로비 채권의 연장이다. 동일성이 있다 이 말이죠. 봐봐. 우리가 피로비나 유익비를 주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하죠. 그런데 이 피로비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채권은 원래 피로비에 대한 연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본다 이 말이죠. 원채권의 연장이므로 결련관계가 있다 줄과 결련관계가 있다. 즉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결련성이 있으면. 4번 맞죠? 5번 어떤 물건을 우리 봐봐. 유치권이 뭐가 유치권이라고 그러지 항상? 유치권은 먼저 채권 플러스 무조건 뭐가 있으면 돼? 점유. 빨리 있든 늦게 있든 따져 안 따져. 이걸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어? 여러분 2월 1일, 2월 3일이면 2월 3일 날 유치권, 2월 5일, 2월 7일이면 2월 7일 유치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유치권이 된다. 알겠죠? 그다음에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한다. 수리가 나중에 끝났어. 우리 보통 이렇게 하죠. 먼저 우리 카센터 막 먼저 물건 넘겨봤죠. 넘겨봤다 수리가 다 끝나죠. 그럼 수리비 달라가죠. 그런데 수리비 안 주죠. 그럼 그때 유치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자, 1번요. 5번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죠. 봐봐.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2월 1일, 점유가 2월 3일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유치권이다? 2월 3일부터 유치권이다. 그래서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이 뭘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성립한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자, 56번이요. 권리금 줄고 유치권 안 되는 거 권리금 줄고 보증금 줄고 권리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다음에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 3번.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대금 채권 줄고 매매 자재 납품 대금 줄고 대금 채권 자재 납품 대금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봐봐 계약 명의 신탁 줄고 계약 명의 신탁의 신탁자는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줄고 매매 대금 상당 알겠죠? 그럼 봐봐 안 되는 거 봐봐 권리금 보증금 매매 대금 안 돼요? 권리금 보증금 매매 대금 3번 5번은 매매 대금이죠? 3번 5번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은 우리가 유치권 그러면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한두 개는 아시겠죠?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그다음에 뭐라고?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매매대금 두 가지 자재 납품대금 계약 명의신탁 딱 그 정도만 알아도 돼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3번 4번 봐봐 원상 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보아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을 만다 배척한다 4번은 맞죠? 자 원상 회복 약정 줄고 원상 회복이 뭐예요? 원상 복구죠? 이런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원상 복구 약정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원상 복구한단 말이 뭐예요? 뭐예요? 내가 있는 거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죠. 원상 복구 약정이라는 것은 비용 포기예요. 나 비용 받지 않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피로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 그런데 유익비하고 피로비는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죠.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포기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57번.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 가로묶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 여기까지 가로묶어.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를 임대차 종료 후 비용 지출이 말이죠.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비용 지출이죠? 종료 후 비용 지출. 이걸 뭐라고 한다? 불법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불법 점유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뭐는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안 된다. 2번, 피담보채권은 변제기가 도래 줄 거. 변제기가 도래? 써 여기다가 써 옆줄 긋고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가 돼. 옆줄 긋고 뭐라 쓴다? 유익비 상환 기간을 허여한 경우 이렇게 유익비 상환 기간을 허여한 경우 이렇게 유익비의 상환 기간을 허여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경우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 뭐죠?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그럼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유익비에서 상환기간을 허여한단 말은 변제기를 연기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3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관계에 의해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죠. 간접 점유. 그래서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다 되는데 누구를 직접 점유하면 안 된다? 4번, 채무자가 줄고 직접 점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5번, 물건의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유치권 항변이 인용 줄고요. 써 거기다 써 그 위에다 뭐라 쓰냐면 상환 이행 판결 이퀄 상환 급부 판결 말 강한 쿠팡 이거 뭐죠? 서로가 교환하라 이 말이 교환하라. 여기 한번 봐줘. 뭐라 놨죠?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 여기 줄고 봐.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 이걸 상환이죠. 서로 상태 서로 교환해라. 뭐하고 뭐하고 채권하고 뭐하고 물건 이것을 말한다. 급부라고 그래. 채권하고 물건을 급부라고 그래. 그것을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다른 말로 상환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자, 다음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58번이요. 유치권자는 이게 이제 여러분요 조금 별것도 아니죠. 이건 여기 한번 볼까요? 자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요 을이 있죠. 을이요 이 갑을 이 건물 수리해서 천만 원의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있어가지고 돈 안 주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행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건물이 뭐가 된다?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 경매에서 병한테 경락인이라고 그래요. 이 경락인을 뭐란다? 제3자라고 그래요. 여기서 문제예요. 이 을은요, 이 병한테 변제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알겠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유치권 행사가 되는가? 이렇게. 을은요, 갑한테요, 변제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 청구,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는가, 없는가? 알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세 가지. 됐죠,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봐. 여기. 어디요, 여기? 변제 청구 돼, 안 돼? 변제 청구 돼, 안 돼?
여러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떨 필요 뭐가 있어요?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누가 누구한테? 을이 갑한테만 변제 청구하죠. 어? 을은 병한테 변제 청구 못하죠. 유치권은 누구한테 한다? 유치권은 세상 누구한테나, 물권이니까 유치권은 세상 누구한테나, 세상 누구한테나 유치권을 행사한단 말이죠. 문제는 이제 항변권이에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 여기 아 누구한테 오케이 오케이 좋은 말이에요. 여기한테 의리 갑한테 유치권 아, 뭐죠? 동시 항변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우리가 변제 청구나 항변권이나 똑같은 거 둘 다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되고. 알았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났잖아요. 어? 항변권, 항변권. 그런데 뭐 대부분 이제 이게 원래 사법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사법시험에 나왔는데 어디에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해설이 이런 곳은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당연히 항변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간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당연히 항변권 행사를 하죠. 그런데 을은 병한테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대물권, 대세권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알면서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봐봐. 1번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이죠. 경락인에 대해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제 청구는 못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됐죠 지금?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하나 봐. 그럼 2번하고 3번을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해. 여기 봐봐요. 2번하고 3번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2월 1일이요. 2월 1일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여기요. 가압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어? 여기요. 5월 1일 저당권에게서 뭐가 있냐. 보통 가압류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지고요. 저당권도 압류라고 그러는데요. 보통은 뭐라냐. 경매 개시 등기다. 경매 기입 등기다. 똑같은 말이야. 경매 개시 등기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여기 2월 1일이 저당권하고 가압류가 있잖아요. 여기요. 3월 1일이요.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요. 5월 1일이요.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압류에서 경락인이 있잖아요. 경락인. 이 경락인에게 여기에서요. 이 유치권은 저당권 다음에 있잖아요. 대항할 수 있는가. 여기는 대항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제1순위가 누구예요? 저당권이죠. 아,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권장권, 압류, 가압류, 가득이 담보가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뭐한다? 소멸한다 안한다? 소멸? 안한다 이 말이죠. 어?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한다? 유치권은 언제나 인수 권리다. 알겠죠? 우리가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저당권에서 을구의 유치권 등기가 있다 없다? 없죠? 말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이죠. 저당권하고 여기 가압류하고 이렇게 됐죠 지금? 어? 그럼 이게 저당권 가압류 이렇게 쓰면 저당권에서 경매가 돼도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어? 여기도 소멸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인수가 돼. 그러니까요 경매가 돼도 유치권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가압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여기 경매 개시 결정이나 압류가 기준돼서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압류하고 난 후에 유치권은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중요한 것은 저당권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2번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전 봐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 여기죠, 여기. 여기는요. 경매가 되더라도 그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 경락인에게 인도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인도를 거절하면 뭐죠? 유치권 행사죠. 자, 밑에는요. 3번.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이죠. 건물에 관한 공사 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율이 봐봐. 채무자가 건물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동그라미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율이 있던 채권하고 점유죠. 그걸 뭐라고 그래? 유치권이라고 하죠.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은 뭐라고? 유치권을 성립하고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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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4번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걸 뭐라고 한다?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요.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 거기 줄고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보존을 위한 사용서. 보존을 위한 사용. 자, 보존을 위한 사용했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걸 보존을 위한 사용했어요? 보존을 위한 사용. 첫 번째 적법점유예요. 적법점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냐고 없냐고. 아, 적법인데 어떻게 소멸을 해요? 알겠죠? 적법점유다. 이때요. 이때 채무자의 동의를 한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보존을 위한 사용은. 그런데 뭐는 한다? 사용이익은 뭐를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나와. 적법 점유다. 그래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보존한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보존을 위한 사용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원룸을 수리했단 말이죠. 돈을 안 주니까 그 원룸에 들어가서 사는 거. 지금 봐봐요.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거. 주택에 거주하며 이걸 보존이다 이런 말이죠.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보존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무슨 점유니까? 적법 점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59번의 1번이요.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은 유치권자가 제3자의 직접 점유를 통해 간접 점유함으로써 유치권 행사가 인정된다. 봐봐. 제3자 줄고요. 제3자 경비용역업체 이렇게. 경비용역업체 이렇게. 내가요. 공장을 건축했는데 돈으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비 있죠, 경비. 세콤한테요. 그것을 좀 너가 좀 잘 보고 있어라. 그럼 걔가 직접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유치권자가 무슨 점유다? 간접 점유단 말이죠. 제3자의 직접 점유를 통해서 간접 점유함으로써 유치권 행사가 인정돼요. 그런데서 제3자의 직접 점유 줄거 봐. 여러분 이거 제3자의 직접 점유하고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소멸.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죠. 그럼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제3자가 직접 점유하면 괜찮고.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 2번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줄고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또 나왔네. 이걸 무슨 사용이다? 보존동그래. 보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유치권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용이익은 뭘 한다?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3번 틀렸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 더 이상 보지 마.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 맨 끝에 유치권이 뭐가 된다? 상실해. 상실. 성립한다. 틀렸어. 4번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 철거 청구권을 갖는 대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 철거 청구권을 갖는 대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자, 좀 이따 설명하고 5번부터 봐. 부속물 매수. 노사그다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하고 지상물 매수.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왔죠? 부속물 매수 청구에 따른 매매 대금. 지상물 매수 청구에 따른 매매 대금. 매매 대금. 아까 우리 세 가지. 권리금 보증금 매매 대금. 권리금 보증금 매매 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지금 갑이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을하고. 을하고 1번 계약을 했어. 알겠죠? 근데 을이요.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이제 건물을 지었어. 2번 건물을 지었어. 그 다음에요. 3번요. 3번 병이요. 매수를 했어. 매수인. 병이요. 병이 수리업자. 수리를 했어요. 수리업자. 건물을 수리했어요. 응? 그런데 그랬다가 4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돼. 해제.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어?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건물 철거 소송을 지겠어. 건물 철거라고 우리한테. 그랬더니 병이 뭐라고 하냐? 병이 수리업자죠. 이 건물 누구죠? 유치권자죠. 내가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으니까 건물 철거 못한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어? 아니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는 건 생각하냐고요. 지금 이 병은 누구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죠?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죠.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죠. 갑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지금 갑은요 을의 건물로 인해서 침해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에게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죠. 그럼 건물이 철거되겠죠. 건물이 철거되면 그러면 을은 어때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어지죠. 건물이 소멸하니까. 그럼 을은 갑한테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갑의 토지가 을의 건물로 인해서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렇대요. 이 건물의 소유자인 제3자가 건물의 유치권이 있다 해서 건물의 철거를 거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기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 철거 청구를 갖는 대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60번 이제 저당권이죠. 60번 여러분 저당권인데요. 1분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